오늘 아침은 사과랑 딸기랑 옥수수랑 먹으려고요. 갑자기 오이 샌드위치가 먹고 싶어서 밖에 나가서 식빵이랑 오이를 사왔어요. 엄청 얇네. 살짝 구울까요? 빵을 굽는 동안 오이 슬라이스를 해주겠습니다. 이거를 소금에 많이 절이는 것 같은데 저는 안 절이고 그냥 하려고요. 여기 너무 얇은데? 이걸로 오이 마사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엄청 얇아서. 최대한 많이 깔고 있어요. 이게 예쁘게 안 돼가지고 뭐 어차피 덮을 거니까 살짝 밍밍하긴 한데 요 마요네즈랑 오이랑 잘 어울리고 씹을수록 좀 고소해요. 해가 확실히 길어졌어요. 저녁 먹을 때가 다 됐는데도 날이 환하네요. 오늘은 그냥 밥 위에 요 무나물을 올려주고 고구마 줄거리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는 숙주나물 이렇게 해서 그냥 요 달래장이랑 비벼 먹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약간 짤것 같기도 하고. 맛있어요. 요즘에 괜히 그냥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여행 블로그 포스팅한 거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국내 여행? 근데 보는 것만으로도 좋네요. 사진도 너무 예쁘고 또 요즘 날이 봄이라서 미세먼지만 없으면 날도 화창하고 꽃도 피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안 자르고 있었는데 날이 따뜻해지니까 좀 덥기도 하고 자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맘 같아서는 그냥 확 치고 싶은데 그렇게 자르기에는 좀 겁이 나네요.
여러분, 저는 그냥 걸어서 지나가는데 미용실이 보이길래, 그리고 사람이 아무도 없길래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머리 자르니까 아주 세상 가볍네요. 제가 원래 저녁에는 떡볶이를 먹으려고 떡을 담가뒀거든요. 근데 집에 대파가 없어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파를 사와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까먹고 그냥 들어왔어요. 근데 다시 나가기는 귀찮고 배는 고프고 해서 그냥 라면을 끓였습니다. 파김치랑 같이 먹을 거예요. 날이 갑자기 엄청 따뜻해졌는데요. 요즘에는 이책 읽고 있어요.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과자 먹으면서 읽으려고요. 제가 며칠 전에 떡볶이가 먹고 싶었는데 못 만들어 먹었잖아요. 대파 때문에. 오늘 파를 사왔어요. 그래서 저녁은 요 떡볶이 안에 떡이 있어요. 이거 만들어 먹으려고요. 오늘은 고추장부터 풀지 않고 이렇게 야채 먼저 넣어주려고요. 고구마도 넣었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국물이랑 같이 떠먹으려고 별로 많이 안 졸였어요. 고추장을 충분히 안 풀었나 봐요. 맛있겠다. 머리 묶어야지. 고구마 맛있어요. 고구마가 생각보다 빨리 익네요. 완전 단짠단짠, 매콤. 떡볶이 국물이랑 이렇게 고구마랑 먹으면은 맛있어요. 디저트는 요 케이크 먹을 거예요. 비건 당근 케이크. 많이 안 달아서 좋다. 요런 방법이. 쓰라라.